영화는 하우스오더 형식의 이야기 구조를 택하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모델로 해서 구체 관절 인형을 제작할 겁니다. 아, 지금 보시는 전시된 이 인형들도 실제 살아있는 조각가와 모델, 소설가 등 그 직업도 다양한 인물들. 도대체 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?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 것일까? 관객들로 하여금 공포스런 호기심을 느끼게 한다. 지금 한 거랑 아까 한 거랑 많이 틀리거든요. 아까는 상당히 비굴했어. 아까는 좀 비굴한 느낌. 지금은 그냥 설명하듯이 쭉쭉쭉. 주로 신인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통하는 호러 영화. 그 속에서도 심영탁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. 세게 해줘버리면은 그게 보인다고. 그게 그러니까, 비굴이라고. 그러니까 그거를 50으로 할 거냐 60으로 할 거냐 달라지는 거니까. 훨씬 가볍게 던져요. 그러니까 지금 한 80으로 했는데 곧 50으로만 한 거예요. 좋아졌는데 지금도 훨씬 더 가볍게. 더 가볍게. 지금 원래 훨씬 정말로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있는 동안 조용히 있어요. 나가보세요.